안녕하세요. 옥스윙 절대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. 제가 최근에 정타의 핵심 다운블로우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랬더니 제 구독자분께서 아니 옥선생은 다운블로우 정말 싫어하고 사이드블로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 교습가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요즘에는 다운블로우를 강조하나요?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운블로우는 가장 원초적인 본질적인 동작이라고 그랬죠. 그래서 작대기를 들고 내가 후려쳐야 되는 게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위로 들어서 밑으로 내려치는 동작이 기본이 돼야 된다. 그렇다고 위로 들어서 이렇게 내릴 수는 없으니 약간 사선이긴 하지만 즉 대각이긴 하지만 위로 들어서 밑으로 박아치는 이러한 동작을 먼저 만든 후에 어떠한 골프 동작을 만들어야 한다. 그래서 이 동작이 본질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어찌됐건 이 사이드 블로우라는 건 이 뭐 사람이 판단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에는 골프 스윙에서 완벽한 사이드 블로우는 있을 수 없죠. 왜? 일단은 공보다 위쪽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다운 블로우의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사이드 블로우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공을 이 대각으로 후려칠 거냐 아니면 어떻게든 각을 완만하게 만들어서 옆으로 들어오게 해서 칠 거냐 이 이제 노력에 달려 있는 건데 이 사이드 블로우를 잘 치려면요 다운 블로우를 너무 잘 쳐야 돼요. 아주 잘 쳐야 돼요. 그래서 어떠한 동작도 생각하지 말고 들어서 그냥 꽝 내려치는 이러한 동작이 이골나게 만들어지잖아요.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건 지금 제가 드라이버에 대해서 보여드린 적이 없잖아요. 지금 아이언이죠? 유틸리티, 우드도 다 이런 식으로 후려치게 합니다. 저는 가서 꽝 해가지고 바닥을 치게 해요. 그런데 드라이버를 들어가게 되면 제가 물론 드라이버 레슨도 해드릴 거예요. 드라이버를 들어가게 되면 공이 어디 있어요? 딱 티가 있으면 떠 있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꽝 받게 되면 티 사이로 들어가면서 공과 지면의 티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뽕샷이 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공을 칠 때에는 어떠한 동작을 가미시키냐면 상체를 들어서 다운블로우 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드라이버 샷은 즉 티 위에 있는 공은 벌목과 같은 느낌으로 치셔야 한다. 그래서 이 공이 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쥐어 박는 게 아니라 약간 옆쪽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동작은요 결국엔 다운블로우에서 시작이 돼요. 그래서 위에서 빵 위에서 빵 그런데 제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쪽에 있는 걸 이 여러분이 치려고 하는 쥐어 박으려고 하는 이 대상이 점점 왼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위로 들어서 빵 위로 들어서 빵 위로 들어서 빵 하는 이러한 동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드라이버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아이언을 치는 거라고 하면 여기에서 들어서 꽝 하면서 다운블로우를 하겠지만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공이 떠 있다고 하면 그냥 바닥으로 냅다 박는 게 아니라 똑같이 들어서 옆으로 치려고 하는 약간의 몸부림 자 똑같이 들어서 옆으로 치려고 하는 이 약간의 몸부림은 필연적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사이드 블로우예요. 그래서 즉 아예 그냥 확연하게 나누면 땅에 붙어있는 애들은 다운 블로우가 메인이 돼야 되고 공이 떠있는 애는 무조건 사이드 블로우가 메인이 돼야 되는데 그 기본 타격은 다운 블로우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위로 틀어서 꽝 박는 이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똑같이 백스윙을 하고 치는 순간에는 옆을 쳐서 박는 옆을 쳐서 박는 이러한 사이드 블로우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현재 뭐 발전 과정이라고 할까요? 아니면 진화 과정. 여러분의 스윙이 진화된다면 진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다시 여기에서 위로 들어서 꽝 박는 건 다운 블로우. 근데 똑같이 위로 들어서 아무래도 대각이지만 난 좀 더 앞으로 더 치기 원하는 것 같아. 그래서 좀 더 세게 쳐야 되겠어. 그러면 옆을 치려고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들어서 이렇게 옆을 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쥐어 박더라도 들어서 이렇게 옆으로 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. 이게 무슨 동작? 바로 선수들의 트랜지션 동작이에요. 그래서 그 선수는 대체로 위로 들어서 꽝 박는 동작이 아니라 최대한 높게 들어서 공을 옆으로 치려고 이러한 동작을 취해주는데 이러한 동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
일단 기본적으로 서서 쥐어 박을 수 있는 다운 블로우 동작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 사이드 블로우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사이드 블로우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위에서 쳐서 받고 그 다음에 들어서 옆으로 치는 이러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나중에 주제를 잡아서 레슨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해하셨죠? 그리고 사이드 블로우가 아무래도 좀 더 공을 힘을 본격적으로 타겟 쪽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효과가 좋은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. 그런데 꼭 사이드 블로우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. 사이드 블로우는 아무래도 좀 드로우 구질이 많이 나고 거리는 많이 나지만 또 그린에서 튀어나가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사이드를 칠 때도 있지만 악착같이 아우트 인궤도로 해서 다운 블로우로 해가지고 페이드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노력한 선수들도 많이 있다라는 점. 그래서 뭐가 아주 좋다, 뭐는 아니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없습니다. 하셨죠? 다음 시간에 또 이와 관련된 내용 레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. 좋아요, 구독은 덤!